있어요? 범원할 거 아니니 승준이 찾아서 데리고 오라. 우리 승준이도 어떤 갓나 하나가 결혼하자고 자꾸 매달린다 그러더라. 네? 평창동으로 갑시다. 실례해요. 야야야, 뭐야, 와 이래. 출발하세요, 기사님. 예. 우와, 승진이한테 아이가고. 어머님 머리 염색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너 정말로 사실 17등인가 하는 다른 놈한테 갈 생각하고 있는 거니? 다른 놈이 아니라 어머님이랑 같이 가고 있는데요, 저 지금. 이젠 뭐 도가내든 쥐잖아요. 쥐약이든 쥐덫이든 준비해서 가려고요. 그래야 잡아오죠. 죽었어, 씨. 우리 이거 읽으면서 갈까요, 어머니? 오늘 녀석들을 데리고 염전으로 체험학습을 나갔어. 멀리서 봐선 막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넓은 갯벌처럼 생겼는데 들어가 보니까 칸칸이 구획정리가 돼 있고 바닥엔 타일이 깔려 있었어. 아, 갯벌에 타일이 깔려있구나. 아셨어요? 저 처음 알았어요, 어머니. 우리도 나중에 염전에 가봐요, 어머니. 재미있겠다. 소금도 캐고. 아야, 와, 이러니. 아니요. 제가요, 아주 근사하게 해드릴게요. 아주 한 20년은 젊어 보이게 해드릴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발 밑에서 찰랑거리는 바닷물을 보니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해서 녀석들한테 바닷물을 좀 먹였더니 이놈들이 벌떼처럼 덤벼드는 거야. 나 참, 아직도 머리에서 하얀 소금이 떨어져. 고무래를 밀고 소금을 긁어모으는 염전일은 신기하다기보다 신성했어. 햇빛과 바람과 바닷물과 인간이 만나 하얀 소금으로. 녀석들 보고 소금 같은 인간이 되라고 한마디 했다가 짠 바닷물만 엄청 먹었어. 하여간 이상한 놈들이야. 욕하면 좋아하고 진심을 말하면 적개심을 드러내. 근데 엄마, 상륙을 밥 먹듯이 해대는 불량한 이 녀석들이 내겐 소금이야. 지금의 나를 상하게 하지 않는 소금. 엄마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 자, 선물이야, 선물. 어? 자, 읽고 싶을 사람은 읽고, 어? 팔 사람은 팔고 알아서들 해. 어? 자, 이번 시간은 말이야. 야, 날씨도 더운데 우리 저 수영이 나러 갈까? 에이씨. 뭔 선생이 맨날 땡땡이야. 아니 어떻게 된 게 수업하는 꼴을 본 적이 없어, 수업하는 꼴을. 아, 졸려서 그러잖아, 임마. 어?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나가자. 어? 어? 싫은데요? 얼굴이 열려 타거든요. 그냥 수업이나 하죠. 맨날 첫날 옥수수 아닌 감자게임에서 시간이나 때우고 우리가 불량품이라서 열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뭐 열나 불량하긴 해도 열나리 불량품까지야. 그리고 옥수수랑 감자랑 캔 거 누가 다 먹었는데. 먹을 땐 뭐 잘만 먹더만 뭘. 저기요, 아까운 시간 다 가거든요? 에이씨, 뭔 놈의 학교가 교장이나 선생이나 공부를 안 가르치려고 해?
아, 그쪽은 선생, 우리는 학생, 예? 헛소리 집어치우고 그냥 공부나 하자고요, 공부나. 야, 설마 니들도 대학 가려고? 아, 미안, 미안. 난 또 대학 포기한 줄 알았는데. 알았어, 저 수업하지 뭐. 하자고. 하라고 해서 일단 수업하긴 하겠는데, 야, 졸린 사람은 자도 돼. 아우, 야, 이런 날씨에 이거 안 자는 것도 힘드니까, 어?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주혜린? 네? 단추 잠그고 치마 내리고 교과서 펼쳐서 144페이지에 있는 신앙송 해봐. 네.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난 남성우, 얜 인간의 뇌.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그 좀 닫아요, 얼른요. 아, 그대 머리에도 달고 있으면서 뭘 그래? 어? 내 책상 치웠어? 네, 아주 진짜 더러워서 차라리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요. 여기 올 땐 두 눈 뜨지 말고 그냥 실눈 뜨고 와. 뭘 그렇게 두 눈 뜨고 날 다 알라고 해? 내가 진짜 말을 말아야지. 이거 표지 시간이나 확인해 주세요. 잘 나왔겠지 뭐. 잘 나왔네, 통과. 아니 진짜 정말 이러실 거예요? 박사님 제 첫 책이란 말이에요. 첫 책인데 왜? 첫 책은 의미 있고 두 번째 책은 의미 없고, 첫 책은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하고 두 번째 책은 설렁설렁하고.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쓸데없는 의미 갖다 붙이지 마. 자꾸 살 갖다 붙이고 의미 갖다 붙이고 해석하고,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잖아 그대가. 몸만 다이어트 하지 말고 삶도 다이어트 하자고 우리. 아휴, 진짜 말을 말아야지. 저기 여기 상담부에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믿습니까? 라는 문구를 넣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 잘 웃네. 이젠 이쁘게 환하게만 웃으면 되겠네. 정원이처럼요? 하나. 나 이 여자랑 책 한 권 더 만들어야 돼? 1년간 나랑 한 게 뭐야 자기? 솔직히 말해 그대여, 나 좋아하지? 나랑 앞으로 계속 만나려고 이러는 거지? 제가 뭐요? 봐봐, 지 마음도 제대로 모르잖아. 알았어, 오늘부터 3권 집필할게. 출판사에다 말해놔. 네? 하, 또 봐야 돼, 이 여자. 아, 싫은데, 참 싫은데. 어디 가서 싫다고 말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 하, 웃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눈치도 없고 참 싫다 나는 그대가. 일단 재료부터 찍죠. 예. 얼굴은 한 컷만 쓸 거고 요리하는 손 위주로 카메라가 잡을 거니까 전혀 긴장할 필요 없어, 엄마. 어? 나 한두 번 찍냐? 벌써 연하 부분은 더 찍었을 것이야.
나는 나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나 잘 하세요. 저번처럼 그냥 또 빼먹고 가서 다시 찍자고나 하지 마라. 우리 엄마 뒷끝 있네. 미안 엄마. 어? 미안. 야, 책 언제 나와? 어, 지금 찍는 반개 미역국만 추가하면 되니까 일주일 후면 나올 거야. 우와, 우리 엄마 이제 저자네 저자. 어, 작가. 엄마, 요리책도 책인게 작가고 말고. 야, 인생은 60부터 허라고 하더구만은 너가 엄마 딱 60에 팔자 펴버렸다, 야. 내 책이 내 이름 달고 세상에 나오다니. 아이고, 살다 살다 본게 여러 날도 다 있어. 야, 그니까 말이여, 인생은 그냥 무조건 오래오래 살고 보는 것이여. 뭔 일이 우찌게 생길지 우찌게 알겠냐? 엄마, 이제 요리하는 과정 찍을 거니까 천천히 조심조심, 어? 알지? 오케이! 시작할까? 응, 시작해. 응. 자, 엄마 다 조심, 여기 미끄러서 엄마 내가 뚜껑 열었어.